여수수협이 태양광 사업자금 대출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가 최대 60억 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금을 지급하며 빚어졌습니다. 광주현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아파트와 계약해 안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력 사용량 측정이 잘못됐다며 두 번이나 추가 전기요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전은 실수를 인정했지만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해당 업체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2월부터 무안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과 대만 노선의 경우 매일 운항이 이뤄지는데 공항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수수협이 태양광 사업자금 대출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가 16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금을 지급해 벌어진 일인데요. 피해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수수협이 사업자금을 대출해준 충남 서산의 한 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입니다. 송신 선로도 태양광 패널도 설치되지 않은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는 현수막도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에너지업체 두 곳에 여수수협은 지난 2021년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자금 6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수협의 태양광 발전 사업 자금은 공사 진행을 확인한 후 단계별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완공된 구조물을 담보로 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수수협은 제대로 된 현장 확인 없이 업체에서 낸 가짜 사진을 근거로 대출금의 80%를 지급했습니다. 일부 적은 속을 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가 일부 그 묘들까지 올라가는 그쪽 부분에 그쪽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찍어갖고 넘겨주다 보니까 하지만 공사는 중단됐고 지난해 6월부터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면서 부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 충당금 16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여수수협은 올해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설산현장은 고정채권으로 돼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설산현장이 한 16억 천 정도 되고요. 여수수협의 부실 대출로 인해 최대 60억 원대까지 피해가 우려돼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어제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청소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요. 사고 현장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한 명만 근무했고 안전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낮 1시쯤 학교를 나선 A양은 엄마에게 곧 도착한다는 전화를 마지막으로 끝내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집까지 불과 50m를 남긴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후진하던 5톤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추모 공간은 아프지 말길, 하늘에선 행복하길 바라는 애도의 쪽지들로 채워졌습니다. 초등생 자녀를 둔 가족들은 한 손에 국화를 들고 추모 공간 앞에 섰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과자를 놓으며 무거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있는데 이제 학부모 부모로서 이제 너무 생각했을 때 이제 참담하고 슬퍼서 인도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고. 40대 운전자는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 미러를 보다 뒤에서 걸어오던 A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홀로 작업 중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는 3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해야 하지만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수거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인건비를 낮추려 하청업체 직원을 고용하고 수거 작업을 하는 탓에 직원 교육과 관리도 어렵습니다. 아, 이해가 안 되는 게 혼자 간다는 그 큰 차를 혼자 간다는 것 하청에 하청 이렇게 주단하다 보니까 인건비 들어가는 일교 때문에 이런 일 가시는 반복이 안 됐습니다. 이 슬픔은 아마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 운전자의 부주의와 안전 사각지대가 채 꽃피우지 못한 초등생의 생명을 앗아간 셈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권영애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서울지역 인터넷매체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권 전 안기부장은 5.18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자 A씨는 이 주장을 기사화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로 북한군 침투 개입설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혀졌음에도 허위사실을 가공까지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력이 3년 전 전력 사용량 측정이 잘못됐다며 나주해안 업체에게 추가 요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추가 요금을 계산이 잘못됐다고 수백만 원의 요금을 또 내라 고지서를 보내왔는데요. 해당 업체가 반발하자 한전은 실수를 인정했지만 추가 요금은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황당한 요구에 업체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결국 재판정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나주의 한 건물관리회사는 지난 6월 한전으로부터 한 장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3년 전 전기 사용량을 잘못 측정해 요금을 적게 부과했으니 실제 사용량에 맞게 요금을 더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관리회사가 3년 전 이미 한 차례 추가 요금을 냈다는 겁니다. 처음에 몰랐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시다시피 이제 다 이렇게 공문을 쳐내야 우리가 운영과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았죠. 그때는 이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이게 말이 되나. 한전은 2021년 4월 이 회사가 관리하는 빌딩 두 곳에서 2021년 3월까지 16개월간 사용한 전력량이 잘못 측정됐다며 추가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바로 다음 달인 2021년 5월부터 1년에 걸쳐 추가 요금 1,500만 원을 분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뒤 이 추가 요금조차 적게 계산됐다며 950만 원을 더 내라고 요구해온 겁니다. 추가 사용량에 대한 요금까지 다 확정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받아갔으면 그걸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그 협의 결정한 사람을 스스로 파기하고 3년 뒤에 무조건 납부해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한전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추가 요금 계산이 잘못됐고 해당 직원은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사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수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질 수 없다는 한전을 상대로 건물 관리 회사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며 광주교통공사를 비롯한 철도 운영기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익 목적의 대중교통 순환인 만큼 전용요금제를 신설해 재정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경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기요금 70억 원을 지출한 광주교통공사는 올해 전기요금으로만 80억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1년 새 14%가 넘게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 3년 사이 교통공사의 전기 사용량은 3.5% 늘어났는데 전기요금은 43.1%나 증가했습니다. 한전이 요금을 현실화한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7차례에 걸쳐 50% 넘게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처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받는 교통공사가 감당하기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이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스스로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요금 오르면 이제 저희만 이제 갈수록 이제 상황도 어려워지고요. 공사 측은 공익적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에 이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용 전력처럼 철도 전용 전기요금제를 신설하고 기본요금도 철도의 상황을 고려해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기철도의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교육용
같은 경우도 전기 요금이 굉장히 좀 다운해서 그 기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운해서 책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준을 별도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철도 운영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전기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를 찾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지산학, 상생협력, 글로컬 초청 특강 강사로 나서 정치에 오염된 부분을 젊은 목소리로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과 여성 정치인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기득권을 깨기 위해선 당원들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고 청년 정치인을 늘릴 수 있게 중앙당과 시도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 하락 등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오가는 국제 노선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과 대만 노선의 경우 매일 운항이 이루어지는데요. 공항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공항의 국제선은 현재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3개 나라 7개 노선에서 오는 12월부터 8개국 14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일본과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오가는 국제선 취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필리핀 마닐라와 베트남 달라시 추가돼 9개국 16개 노선까지 늘어납니다. 선택의 폭이 일단 많아져가지고 다양한 국가를 자주 그리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일본 오사카와 나리타, 대만 타이베이 3개 도시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일 운항이 이루어집니다. 해외 도시를 매일 오가는 국제선 취항은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처음입니다.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일본 나리타, 오사카, 대만, 타이페이 등 17년 만에 국제노선이 매일 운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일본과 대만은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로써 비중이 낮았던 무안국제공항 정기선 운항도 지난 7월 38%에서 내년 1월엔 57%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항 이용객은 10월 말 기준으로 32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말까지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지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무안국제공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황동일입니다. 201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오늘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민관 홍보 크리에이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4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201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행사입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선도하는 AI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광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선보이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용역기관은 나주 동신대학교에서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한 공모제안 요청 설명회를 갖고 설립 취지와 목적 적합성, 추진 실행 가능성 등 세 가지 기본 원칙, 그리고 대학병원과 의대와 병원 운영계획 등 4개 영역 15개 지표를 평가 항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공모는 1차와 2차에 걸쳐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되고 25일 최종 추천 대학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양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하면 공모를 잠시 보류하고 통합의대 방식을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가 중대형 재난을 대비한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는 오늘 전북과 충남 등
5개 지사 연합훈련을 주관하고 구호와 보건의료, 재난심리지원 등 대비태세와 기관별 주요 역할을 점검했습니다. 박재영 회장은 기후변화로 재난 빈도가 늘어나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면서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해 평상시 재난 예방과 대비 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박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 중 도주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18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저녁 7시 15분쯤 경찰서 인근 주택가에 숨어있던 36살 베트남인 A씨를 도주, 도박,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다 체포된 A씨는 오늘 새벽 1시 15분쯤 광산경찰서에 도착한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파출소 경찰관을 미치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피의자 도주 방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여수간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거쳐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조 원을 들여 기존 선로를 개량해 고속화 철도망이 구축되면 현재 3시간 이상 걸리는 여수 용산 구간이 2시간 30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시 왕곡면 1원 국가산단 조성 예정부지의 투기 목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오는 2027년 10월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나주시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모포지원은 지난 6월 초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5년간 돌봐온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직장까지 잃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신변을 비관해 숨진 형과 공모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투표 운동이 제한됐습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전쟁 위기 고조와 민생 파탄으로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능가하는 민주주의 파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